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 아우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 와 동침함에 여기 사실 동침함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대로 하면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사실이라기보다 진실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어로 보면 동침함에가 아니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아담 knew Eve 이렇게 돼. 아담이 이브를 뭐하니 알았다. knew는 know, 안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이 안다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동침한다는 뜻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이 남편 아담이 아내 이브를 어떻게 알았다. 결국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고 이 사랑의 끝까지 극치로 가면 동침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서로의 사랑으로 결합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동침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동침이라고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로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딸들과 함께, 이제 사위들은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롯의 딸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침했다 할 때는 동침. 이제 이 아담이 알았다.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다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았다로 그냥 번역을 해놓고 이 알았다라는 말이 영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이제 알아라고 이렇게 야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번역이 그냥 동침어를 해버리면 별로 야다라고 히브리 말로 원어로 기록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롯하고 롯이 술을 먹고 자기 딸과 그냥 관계를 맺어버린 그런 상황을 성경은 야다 알았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샤카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동침을 하되 왜 동침을 했느냐라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참 격이 높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글쎄 그 사람하고 그 여자하고 잤다.
때. 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동침이거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잠그고도 그것도 잠그고 뭐 그런 잠그도 잠그고 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기록한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은 참 이게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야다. 야다와 샤카브는 다르다. 그래서 야다는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뜻하고 샤카브는 그래서 이것이 중국말에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야다. 그래서 정말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성이라 그래요. 그 이 성이란 단어는 한자에서 아주 좋은 단어예요. 왜? 인간의 본성.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깊은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이 성이라는 글자가 뭔지 몰라. 왜? 보세요. 모르게 생겼지. 이거는 무슨 글자 이거? 이거 마음심이에요.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섹스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성리학, 네? 성리학, 깊은 학문이거든요. 철학이야. 그럴 때 성자로 쓰는데, 성리학이 뭐, 섹스의 이치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섹스라는 말은, 이제 이거예요. 음이야, 음란할 때, 이게 사랑 없이, 어떤 그, 깊은 사랑이 없이 그냥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야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야다. 그다음에 샤카브. 근데 이거 현대에 와서는 이 두 단어의 뜻이 어떻게? 같아져 버려. 그래서 성경은 성은 야단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음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경계하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뜻이 같아져 버리면 이제는 야단은 성은 없어지고 전부가 다 섹스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섹스. 그래서 이 섹스는 나쁜 거다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은 섹스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변질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큰 성경적으로는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섹스 안 해야 된다. 이런. 그러나, 야단은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했죠. 아담과 이브가 동침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부른다? 알았다. 야다라고 부른다. 이게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이 이제 첫 아들이에요. 여기는 이 번역은
동침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예.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어떻게 알았더니, 예. 야다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이 첫 아들 가인에 대하여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그 설명은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따로 공부할 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은 이브가 마치 자기 큰아들 가인을 낳은 거를 예수님을 낳았나 싶어서 한 말이에요. 왜? 여자의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 죄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냥 땀박 이루어진 거로 이렇게 오해를 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아주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업인이었다. 자,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재물은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 이제 재물을 드린다. 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물을 드린다는 말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 주께 재물로 드렸고 재물은 제사 때 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조상을 위해서는 후손들이 돌아가신 선친들을 위하여 드리는 게 재물. 네. 인간이 신을 위하여 드리는 거. 왜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조건적입니다. 네. 이거를 드릴 테니 이 돼지 대가리를 잘 잡수시고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제사를 조건적 제사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제사가 그렇게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제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린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그 십일조의 문제도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십일조 잘 낸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이런 조건적 오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공부해 보니까 뭡니까? 예? 네? 그 거꾸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야곱이 예?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자식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면 응? 자기가 뭐예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십일조를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적으로 해야 돼.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이 거꾸로 생각하는 이 버릇, 이 습관이 가장 우리 신앙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우리가 올바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제물은 뭐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그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제사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이게 이제 성경의 제사의 놀라운 점이야. 성경의 제사는 뭐냐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어.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뭘 약속해요? 네?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제물로 주어서 그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 어린 양으로 죽어서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제물이야. 네. 우리가 바치는 제물은 뭐 약속의 제물이 아니고 뭐예요? 뇌물로서의 제물이야. 뇌물과 약속은 다르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래서 암 걸리면 갑자기 헌금을 하기 시작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희생,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고 너희는 내가 구원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행사를 성경에서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 감동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기름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지 뭐요? 않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재물이 잘못됐다. 그래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벨처럼 가인은 뭐를 땅의 소산 곡식과 과일 이런 거 하나님이 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양이 아니라서 안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곡식과 그 십일조를 바치라는 것도 그 곡식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십일조를 달라. 그 곡식도 내놔 좀 우리 어디에 들여놓으라 그래요.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곡식 달라는 얘기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곡식 갖다 바쳤다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설명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받지 않았을까? 왜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재물. 그 곡식과 그 과일과 왜 안 받았을까요? 자, 그거는 조금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열 받았다 이거야. 사실 받친 걸로 보면. 가인은 아마 농사를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과수원도 크게 하고. 응? 그래가지고 아마 바칠 때 아마 추럭으로 싣고 간 것 같아요. 예. 응. 근데 아벨은 뭐요? 달랑. 예. 새끼 양 한 마리. 굉장한 차이에요. 동두로 치면 새끼 양 한 마리 그 뭐 얼마나 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라기보다 우리가 예배라고 예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무엇에 달렸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제가 또 한 이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차원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손자한테 아이스크림을 얻어먹는데 강제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시험 삼아.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로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아, 그때는 그거는 신령 진정으로 응? 왜 할아버지한테 줘보니까 자기도 기뻐 손자도. 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아.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이게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춰 버리면. 그 성경은 이 영적인 얘기인데 이게 그냥 재물 얘기, 법적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무슨 재물을 지내 이런 법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율법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영적인 교훈이
없어요.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 일단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냐 하면, 여기 보면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재물은 받았다 라고 말하시지 아니하고, 꼭 그 재물을 바친 누구? 아벨과 그 재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재물. 그랬을 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만약 가인도 양 새끼 양을 어린 양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쳤더라도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달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 재물을 바치는 그 마음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마음의 차이라면 어떤 마음의 차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어. 진정과, 아벨은 새끼 양을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그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바친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제물을 바쳐야만 그게 진짜 신령과 진정 아니에요? 가인처럼 뭐예요? 많이 갖다 바치면, 응?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실 거라고 조건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쳤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바쳐진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인이 드린 그것은 조건적인 마음으로 드렸다. 결국 내가 이거를 왕창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러고 바친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속에서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바친 거다? 그게 사단에게 바친 거다. 네. 조건적으로 바쳤어. 그건 뇌물이야. 하나님이 뇌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하나님이 가인이 미워서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은 뇌물성으로, 그렇죠? 대가성이야. 하나님은 대가 가지고, 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고 들였으니 하나님 받을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 대하여 가지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네 같은 놈이 바치는 제물을 못 받아. 이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마음은
예, 가인이 어떻게?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빨리 어떻게 깨닫게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고,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으로 증명,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성경으로 증거를 못 대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추측에, 이상구 개인의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있으면 증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한다. 가인이 열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자, 여러분.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죄의 반대가 뭘까요? 의입니다. 의. 이? 의. 의. 네. 의인이다. 죄인이다. 또 여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는 생명이 있다. 여기는 뭐예요? 스트레스와 사망이 있다. 예. 네.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미워하지? 그렇죠? 미움이 없다. 미움은 어둠이다. 미움이 없고, 어둠이 없고, 이것은 없고, 여기는 미워하는 게 있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빛이다. 여기는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에는 미움이 있고 형벌이 있고 그러므로 뭐예요? 두려움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 이유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 선을 행치 아니한다. 즉, 가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인은 선을 행하지 뭐요? 아니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치기는 바쳤는데 조건적으로 뇌물성으로 바쳤다. 그게 선을 행하지 않아. 선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게 선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맨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아물거리게 했을까? 이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알랑방구를 떨면 암을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다. 왜 악해요?
하나님 자체를 조건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과인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증거가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과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했다는 증거는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너는 나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자꾸 대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리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뭐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다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죄야. 이 죄가 눈앞에 엎드린다. 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집에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서,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락날락 하니까 집주인이 계속 문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죄가 문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사단이 그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주장하는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단이 너를 어떻게 오해시켰고 그 다음에 너를 그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어떻게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부디 넘어지지 말기를 바란다. 그 넘어지기 전에 빨리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를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너는 지금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너를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너를 사단 쪽으로, 자기 쪽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소원이다 했으니 너는 그 사단을,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거를 잘 파악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뭘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제 죄를 다스리는 것은 인간은 사단을 다스릴 수는 없죠.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죠. 무조건적 사랑을 물리칠 수, 조건적 사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사단의 그 속임수로부터 극복하고 그걸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를 다스릴지라.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네? 약속이다. 애기야, 젖 먹어라. 도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아우를 때려 죽입니다. 아시겠죠?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인 겁니다. 무슨 말일까? 예,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은 그 교인들에게 엉뚱하게 가르쳐.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할까 안 할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가인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저렇게 동생 아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쳤다가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대. 교인들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과 다름이 없다. 가인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혼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가르침은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섭게 해야 말 듣는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하면은 우리 딸 그 지 어떻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바뀐다. 그게 거듭남으로 바뀐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무섭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까불어,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 네, 무섭게 해야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 듣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하늘나라, 천국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 안 들을수록 은혜를 더 할 때 드디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안 무서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하니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을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네, 이야기하더라. 이게 번역이 맞아. 이야기하더라보다 토론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토론했을까요? 예, 이제 가인이 형 가인이 아벨 보고, 야, 네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겁내겠냐? 그럼 이게 난장판이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의 진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야. 너는 네 마음대로 지어내서 가르치는 거야. 조심해. 하나님은 무슨 분이야?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준다고. 그러니까 아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 형, 그게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혼내기보다는 결국은 이 말 안 듣고 결국은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라도, 뭐 그 말 안 듣는 죄인들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그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이야. 그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는 게 그거 아니야? 영? 그 논쟁이 벌어졌대. 근데 이제, 아벨은, 아벨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호소를 했겠죠, 형한테. 근데 이제, 그 조건적인 가인은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앉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 이 아벨이 이 세상에 가장 첫 순교자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네,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다가 죽은 첫 순교자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인이 죽였다. 아벨을 죽였다는 것만 봐도 아벨은 철저히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뭐요?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제거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요? 죽여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반대편에 있어도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원수도 뭐예요? 사랑해. 네. 그러나 가인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죽이지. 네. 가인은 조건적이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죽여? 아니지. 그렇죠.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하나님 곁에서 뭐라고 그럴게? 가인, 일로 와봐. 왜 죽였어? 탁, 이랬불. 내가 다 봤다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정죄라 그럽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가인 오라 그래가지고 너 죽였지? 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를 하면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는 걸 보고도 뭐라 그래요? 정죄를 하지 않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가인이 죽이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너 죽였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이거는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째,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죄 안 진 것처럼, 안 죽인 것처럼.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인 살인이라는 죄까지도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질 테니까? 예, 네,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 말에, 내가 묻는 말에 정말 진심으로 아,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할 때 드디어 뭐가, 무엇과 무엇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가인도 이제는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어떻게 통하자. 그리고 네가 지어서 네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뭐예요? 대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동생을 지은 죄도 어떻게 나는 이미 용서했다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 죽였지. 그러지 않고 뭐요? 네 동생이 어딨냐. 이게 옛날에 여러분, 여러분도 젊어서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북한에서 간첩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곳곳에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뭐 자수하여 광명 찾자 머리서고 예. 그래서 아마 대활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수하면 뭐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니야. 자수하면 우리 편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너 이제 내 편 안 될래 이 말입니다. 자수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놈 가인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 자인지 보자. 이런 심보로 하나님이 물어본 건 아니에요. 내가 다 안다고 하는데 너 나한테 그냥 고백하면 나하고 나하고 이제는 한편이야. 그리고 네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그 아들 어린 아들 놈을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가 보니까 이 나무 새끼가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하나 훔쳐 간 거야. 엄마가 빨래 하려고 하다가 아들놈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들 보고 뭐라 그런가 똑같아요. 엄마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혹시 너 봤어? 그거는 벌 주겠다는 얘기요? 용서하겠다는 얘기야. 용서하고 우리 너 지금 5만 원짜리 훔쳐 가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하면 엄마하고 너하고는 뭐가 돼 있는 거야? 나 분리돼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데. 그래서 네가 훔쳐 갔어도 엄마 내가 훔쳐 가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벨이 안 보이네? 어딨냐? 아, 그럴 때 여러분 가인이 그 하나님의 표정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그가 가로되 내가 뭐 내 아우를 내가 난 모릅니다. 여기부터 거짓말이야. 그래놓고 내가 내 아우를 뭐 지키는 뭐 아우 지킴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덮으시고. 자, 하나님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예.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길래? 이 말입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아벨이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피소리가 땅에서 들렸다는 말은 너한테 맞아가지고 아벨이 흘린 피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 피가 너 동생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하더라. 뭐 했다고? 호소했다. 무슨 호소일까? 아벨, 이 말은, 네 아우 아벨이 너에게 맞아가지고 피 흘려, 피를 땅에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나에게 호소했다. 그 호소가 뭘까? 네, 하나님, 우리 형, 우리 가인 형, 이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조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럴 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가인이 배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다. 우리 형님도 꼭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역시 가인은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 곧 나타납니다. 과연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가인이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인에게 표현하기 위하여 내 동생이 어떻게 안 보였냐? 참 이렇게 정죄하시지 않고 이렇게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감동이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순수한 자원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는 그것은 순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놀라운 말씀의 치유, 사랑의 치유,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